유튜브 컨텐츠 할 만한 게 없나? 선생님 요즘 등급시험 인기 많은 것 같던데 등급시험으로 반영한대요? 아 그거는 너무 흔해서 인기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재미가 없어. 어, 그러면 아크 연습하러 갈게요. 등급시험. 어? 잠깐만! 아크! 야 꼼짝하게 있어! 안녕하세요. 손선생입니다. 금일 영상 준비한 영상은 이거 등급시험 자체의 자세를 우리가 이제 GTSM 티그 플러스 아크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준비한 시편에 이제 갯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한 4.5mm 정도 나오고 이제 아무래도 두께가 이제 아크로 하는 시편이다 보니까 두께는 조금 두꺼운 모재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텅스텐 길이 같은 경우는 뭐 세라믹 같은 건 6호 정도를 쓰고 텅스텐 길이 같은 거는 9mm에서 10mm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예전에 등급시험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등급시험 영상 같은 경우 기존의 등급시험 같은 경우는 이 캡을 조금 짧은 걸 쓰면 터치가 이렇게 이제 전혀 안 걸리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롱캡을 사용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기량 향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금일 저도 요거 롱캡으로 한번 하는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팁을 조금 드리자면 밑에서 다른 거는 전혀 없습니다. 밑에서 누워서 그대로 용접 방식으로 비비기 방식으로 또 용접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롱캡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거 정도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받으면 지금 안 걸리죠. 안 걸리기 때문에 뭐 위빙을 굳이 해야 된다 하면 이때 텅스텐을 조금 더 빼주시고 요만큼만 텅스텐 조금 더 빼주시고 실제로 용접을 하고 나서 여기까지 올리고 나서 다시 텅스텐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기공이 물론 안 들어갈 만큼입니다. 복귀하고 나서 용접을 해주시면 용접하는 데 좀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게 현장 포인트 같으면 사실은 이제 그리기로 하면 되지만 뭐 등급시험과 같은 조건하에 티그 플러스 아크를 한다는 가정하에 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영상은 등급시험을 활용한 연습방법이라는 소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반도체 현장 입사시 사용되는 용접 등급시험 지그를 이용해서 TIG 플러스 아크 용접을 하는 스페셜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뭐 우선 등급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S 반도체 현장에서 용접사의 기량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용접 기량 검증 테스트인데요. 당시 초보 용접사들이 부족한 기량과 경험들로 많은 품질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용접사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 등급시험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원 채널에서도 등급시험의 규격과 시험 용접 방법에 대한 영상을 선보인 적이 있는데요. 등급시험 연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원 채널에 반도체 현장 용접 등급 테스트 연습 방법이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GTAW 플러스 SMAW 즉 TIG 플러스 아크는 TIG 용접의 정밀성과 아크 용접의 높은 인장 강도 등의 두 가지 모두의 장점이 있는 두꺼운 헤비얼 배관에 있어서 굉장히 검증된 용접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혹은 뭐 석유화학단지 등등에서 많이 볼 수는 있지만 반도체 현장 같은 설비 현장에서는 두께가 아무래도 얇은 배관이 조금 많다 보니까 좀 보기가 힘들 수도 있는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접의 난이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일반적인 현장 용접 중 가장 최상위 난이도의 용접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좀 배우시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동안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등급시험 영상을 선보인 적이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현장은 설비 현장이기 때문에 TIG 플러스 아크를 등급시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뭐 등급시험에 티그 플러스 아크가 없음에도 등급시험 자세로 티그 플러스 아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그동안 티그 플러스 아크의 기본적인 2G, 5G, 6G 등 이런 기본적인 배관 자세들만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좀 더 현장감을 살리고 실무 영접에 가까운 자세와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금일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선생입니다. 아까 전에 이어서 금일 이제 지금 할 거는 이제 이 티그 플러스 아크 이 등급 시험 자세로 용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령이 지금 이제 토치 각도인데 보통 우리가 기존의 이 티그 아크 홀더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티그 용접하고 다르게 아크는 이제 방향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바헤드 같은 경우는 직접 실제로 보시면 이 위보기가 이 아크 용접 본 길이하고 토치 길이 때문에 걸려서 용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현장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용접을 하냐. 마찬가지로 이렇게 토치를 보시면 어느 방향으로 꺾어도 상관없고 토치 꺾은 방향에서도 목을 잡은 상태로 그대로도 이렇게 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티그처럼 언제든지 플렉시블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고 사용 공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크 토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그라인더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아크 하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치핑 해머 우리 깡깡이 망치라 하죠. 그리고 이런 톱날 같은 거 이제 슬래그 제거용으로 이런 것들 사용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등급 시험 자세로
현장 포인트 티그 플러스 아크를 지금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고 저희 제자가 용접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용접은 극성으로 나누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류와 증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지루하게 이론상 종류를 설명드리려고 해당 설명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해를 돕고자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보통 국가자격증을 칠 때 사용하는 용접기는 교류 용접기이고 현장에서는 증류 용접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용접을 해보면 극성의 차이로 인해 용접을 한 느낌도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배관아크 용접도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CR봉과 고장력봉입니다. 일반 설비 현장에서 막봉이라고 하며 갈바라고 하는 아연 도금가를 찍어서 용접하는 게 바로 4313 고산악기 단계인 막봉을 사용하는 것이고 원자력, 화력, 석유화학 단지 등 발전 설비 플랜트 현장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본원에서 교육하는 헤비얼 RT 용접에 사용되는 저수석의 용접봉을 사용한 용접입니다. 보통은 7016이나 7018 혹은 인장 강도에 따라서 9016 등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해배열 용접은 크롬이 섞인 얼러 용접봉도 재료에 따라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 초보분들이라도 아크 해배열 배관 용접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초보분들은 아크 해배열 용접의 공정과 RT 아크 용접의 난이도 등 이런 부분의 어려움만으로 이해하시는 게 큰 것 같습니다. 보통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곳에 대부분 아크를 하더라도 대형관이나 자세가 조금 좋은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크 용접은 자세가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엄청나게 큰 착각이죠. 보통 아크 용접도 티그 용접처럼 동일하게 자세가 안 좋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크 용접 또한 티그 용접과 마찬가지로 협소한 공간이나 불편한 자세에서 용접을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일 손선생이 본원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친숙한 자세인 등급시험 자세로 아크 용접하는 영상을 준비한 것이니까 아무래도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밑에서 올라올 때 최대한 많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요 지금 파이프에 걸리면 불편하니까 파이프에서 밑에서 대고
토치를 최대한 많이 각도를 올라와줘.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주면 슬래그가 묻히니까 안되고 어느정도 일정 구간까지 올라와주고 반대편에서 그대로 받아치면 어때요? 각도가 나오죠? 그 다음 아래포기 구간에서 어때? 각도 꺾으면서 이 후진법으로 밀어떼우면 전진법으로 밀어떼우면 슬래그 묻힙니다. 전기 올린 상태에서 꺾어주면서 후진법으로 들어가줘야 돼. 그럼 반대편 용접봉이 어디 끊기는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반대편 넘어가줘서 용접해도 된다. 그래서 핵심은 가장 많이 장애물이 걸리는 구간은 밑에서 위에까지 용접을 최대한 조금 올려주고 보드기 꺾은 다음에 밑에서 위로 그대로 올라가서 용접한다. 이렇게 오케이.